기존 하이라이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되어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경기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비포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케이리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해주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명예기자 오세원, 김호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말 열렸던 현대올림픽 케이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경기에서 세 장면을 선정했습니다. 득점이 정말 많이 나와서 저희 작가진이 행복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세 장면을 선정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 제주와 전남의 경기에서 나온 강수일의 골 장면입니다. 흘러나온 공을 끝까지 놓치지 않은 집중력이 돋보였죠. 사실 기존 하이라이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강수일의 득점은 골키퍼 김영민의 쳐내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공은 전남 선수들을 살짝 넘어서 로페즈에게 연결되는데요. 이 공을 잡은 로페즈는 빠르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로페즈의 판단력을 주목해야 합니다. 로페즈는 앞쪽에 동료들이 없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측면으로 빠져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덕분에 제주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할 수 있었죠. 사실 측면으로 나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측면에서 등을 짐으로써 사방에서 둘러싸일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역습 상황에서 공격권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역습에 재역습을 당하면 앞쪽으로 달려가며 쏠린 무게중심, 즉 관성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에게 공을 간수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물론 전남도 전형을 지금 갖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주가 다시 공격 작업을 매우 신속하게 재개했습니다. 강수일도 지금 눈빛가람 슛 시점에 맞춰 정확하게 쇄도했고 골키퍼의 선방으로 흘러나올 방향을 미리 예측하면서 왼발로 정확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 또한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 울산 대 포항의 동해안 맞대결에서 터진 포항 티아고의 득점 장면입니다. 티아고 또한 제주 강수일과 비슷한 득점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확연히 다릅니다. 울산은 긴 연결로 공격 작업을 하면서 수비를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이 수비에 균열을 내고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균열을 만드는 건 가짜 9번 김승대입니다. 상대 중앙 수비수의 시선을 끌고 유인한 역할을 합니다. 김승대는 수비 2선과 3선 사이까지 내려가 견제가 없으면 공을 받고 수비수가 따라 나오면 공간을 창출하는 거죠. 울산의 중앙수비수 김근환이 김승대를 따라 나가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할지 굉장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균열을 목격한 티아고가 달리기 시작했고 손준호는 지체 없이 공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받은 티아고는 왼발로 구석을 향해 정확하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충주 헌멜과 상주 상무의 K리그 챌린지 11라운드 경기에서 터진 상주 권순영의 두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권순영의 득점 직전에 충주는 중앙선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짧게 연결한 뒤 길게 반대로 전환했는데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로채기 당했습니다. 권순영은 공을 받을 선수 시야 밖에서 이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순식간에 압박했습니다. 권순영은 쉽게 공을 탈취해서 스스로 운반자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정엽은 측면으로 벌려서서 후속 지원을 기다렸다가 열린 공간으로 공을 굴려줬습니다. 권순영은 뒤에서 달려오면서 무게를 실어 슛했고 정확하게 발등에 얹는 완벽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도 흥미진진한 K리그 클래식 챌린지 무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경기장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